이 후반기 국회 농감위원장이 되시는데요. 21세기 이러면 어쨌든 문화가 경쟁력이다. 네. 이렇게 이 문화의 시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광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그 K-컬처 이 열풍에서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서 뭔가 이것을 갖다가 좀 제대로 정립을 하고 단단하게 좀 앞으로 이렇게 21세기에 좀 세계 주역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가 브랜드란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브랜드 파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파워가 그 올라간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그 첫 번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민주화 운동과 함께 우리가 경제 성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산업화와 민주화를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수립된 국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추진했던 대표적인 그 나라로 한국이 칭송받고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브랜드를 대변했다면 지금은 이 바로 그 말씀드린 이제 한류 K컬처가 그걸 상징적으로 이 우리 국가 브랜드를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나오면 우리나라의 그 BTS를 포함한 이 그 K-POP 그룹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에미상, 뭐 그래미상 이런 거 좋아했는데 늘 남의 잔치였죠. 그 사람들만의 그 행사였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 주역들이 당당히 거기에 그 중요한 인물로 주역으로 우리 배우나 우리 그 가수 여러 그 제작진들이 주역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K컬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소위 어느 정도 그 국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주는 상징 신뢰감이라는 게 한때는 뭐 우리 전자제품은 이 저희가 중고등학교 될 때는 무조건 일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누가 봐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 굴지 LG전자나 삼성전자 또는 중소기업에서 나온 제품조차도 전혀 세계의 어떤 기업에 뒤떨어지지 않는 전자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나라 식료품하고 화장품 판매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료품하고 화장품이 그 많은 분들은 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식료품하고 화장품은 이 국가 신뢰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먹고 내 몸에 바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최소한 안전하고 그리고 이 유해하지 않은 이 위생관리도 잘 된 그런 제품들을 식료품으로도 만들고 화장품으로도 만들어서 수출할 거다라는 그 신뢰감인데요. 그게 한국에 대한 이 브랜드 파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 K컬처가 만들어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한 잘 그러니까 이 체감하지 못하는 큰 변화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꽤 오래 전에 2015년에 LA에 이제 CJ 엔터테인먼트가 한 행사에 갔던 적이 있어요. K-CON이라고 해서 또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나 또는 그 컨텐츠하고 동시에 그런 화장품과 식품을 같이 팔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행사장에 들어온 LA인데도 행사장에 들어온 90% 이상은 다 현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그 식료품하고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면서 선호도가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K 그 컬처 우리 한류 문화가 단순하게 문화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신뢰도나 브랜드를 높이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의 이제 이 분야의 핵심입니다. 그 제조업 분야 있잖아요. 반도체나 우리가 지금 수출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나 뭐 전자제품 이런 거는 점점 컴퓨터나 그 AI 등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러나 문화 콘텐츠 사업 이쪽은 제가 보기엔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 AI나 컴퓨터 등이 대체할 것 같아요. 가장 사람이 마지막까지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 이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2030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이분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일자리를 얘기하실 때 기재부 장관, 노동부 장관, 뭐 산업부 장관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그 어떤 뭐 방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저는 문화부 장관을 꼭 참석시켜서 문화부 장관에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계획을 내고 하라는 게 저는 그 2030 젊은 세대 일자리 해결의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신 게 있네요. 예. 그 문화부 장관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차원에서도 좀 상당히 많이 그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해내고 있습니까? 예, 저도 계속 주문하고 있고 그 문화부 장관이나 우리 직원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뭐랄까요? 그냥 알고는 있지만 이 구체적으로 실행이나 액션 플랜이나 뭔가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직까지 진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서 국가 경제 현안을 다룰 때 이 문화예술 체육 분야를 꼭 중요하게 함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BTS 지금 상징들이잖아요. 예. 한류의 상징들인데 그 친구도 그 젊은 친구다 보니까 병역 문제가 됐는데 뭐 어떤 저희도 여론조사를 한번 했더랬어요. 그래서 와서 그 조사를 했었는데 상당히 뭐 긍정적인 가반 이상이 되고 국위 선양에 대해서도 뭐 오히려 운동 선수들보다 더 국위 선양형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대체 복무제라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그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군대라는 그 속에서 남북 분단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인구도 줄고 이러니까 어쨌든 이 지원 병제로 바뀌어야 된다. 기술원, 예. 과학군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좀 이게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BTS 관심 제일 높은 기날인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예. 전화를 하세요. 연락도 말씀을 해주시고 BTS 병역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예. 하세요. 도리어. 우리 사이 원로라고 하신 분들이 아마 이제 그분들이 사실 뭐 BTS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그분들은 아 이 우리 한류 문화가 좀 더 계속 이 세계적인 글로벌 파워를 이끌어가고 그 중심에 BTS란 상징적인 그 아이돌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뭔가 좀 지원해주고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걱정 차원에서 사회 원로들께서 전화를 많이 주시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한 측에서는 도리어 이제 그 요즘 2030 세대의 가장 큰 화두가 공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공정이다 보니까 이거를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또 좀 우려하는 게 있어요. 도리어 이제 동세대에 있는 분들 중에 나는 군대 갔다 왔고 앞으로 군대 가야 되는데 뭐 BTS는 돈도 많이 버는데 군대도 안 가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편함이 그럼 또 저는 그 측면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클럽 아미도 반대한다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가장 그 이 유사한 사례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2002년 월드컵 때 16강에 4강까지 갔죠. 네. 그 우리 월드컵 전사들 그냥 다 병역 문제 해줬지 않습니까? 본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예. 왜냐하면 아마추어 선수들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또는 뭐 이 예술인들 순수 예술인들의 국제 콩쿠르 같은 데서 우승하는 경우를 해주는 거지 프로 선수는 애초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과감히 해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한테 16강에 올라가면 병역 해달라 군대 안 가게 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 진출의 모범사라고 할 수 있는 박지성, 이영표 선수 있었지 않습니까? 또 뭐 약간의 국적은 있었지만 안정환 선수 같이 해외에 많이 나간 선수도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그 당시에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박지성은
없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차범근하고 대조되는 거죠. 그렇죠. 차범근 예. 군대를 그 가장 핫한 시기에. 예. 그러니까 차범근 선수가 만약에 군대를 가지 않고 했다면 그 군대스리가에서 98골로 뭐 꽤 오랜 기간 외국인 최다 득점을 네. 했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좀 더 전성기에 갔다면 차범근 선수가 한 그 30, 40골은 더 넣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제 한 2, 3년 그 당시에 병역 기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지금은 2년이 채 안 되지만 그때는 거의 3년 가까이 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는 그 이번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게 뭐 여론조사라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높으니까 해주고 부정적 여론이 많으니까 뭐 적으면 괜찮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은 도리어 이제 그 저 도리 국민을 민심을 더 사납게 하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결심해서 이걸 해주자고 하면 관련돼서 그 정부나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그 제도를 그 설계해서 그런 BTS나 이런 사람 BTS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 가게 그 우리가 BTS 문제를 BTS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BTS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도적인 진전,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또 동일하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대통령이 그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그렇게 해주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거든요.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예, 지역의 문화체육 관광 활성화로서 지방 소멸 문제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거든요. 네. 예, 이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 지자체 간의 협력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지역 문화체육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방 소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사실은 인구가 대폭 좀 줄어들고 있어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 자체가 그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은 나라이고요. 근데 단순히 인구 그 출생률 저하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는 그나마 인구가 느는데 특정 지역의 인구는 더 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은 그래도 인구가 좀 느는데 집약된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농촌 지역이나 지방에서 농촌 지역과 같은 지방에서 더 줄어든 대폭 줄고 있어서 아예 뭐 아이가 뭐 10년째 이상 아이도 없고 대부분 젊은 분이 50대 거의 청년 취급 같은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이 경우 지금 젊은 분들이 이 지역을 자꾸 이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큰 인프라, 그 문화체육 시설이 큰 인프라를 만드는 시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집에서 2, 30분 거리에 문화체육 그 이 생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지방에다 거점 지역에 예를 들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광주나 전주든 어느 지역이든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는 뭐 대구도 좋고 뭐 어디 뭐 그 저 김천이나 이런 데도 좋고요. 그래서 좀 교통이 좀 편리한 지역에 문화 시설의 거점 지역을 좀 만들어서 이게 이제 메가시티 구상 과거하고 좀 연결돼 있는데 메가시티에 그런 문화 예술 시설을 좀 더 집중시켜서 예를 들면 대규모 뮤지컬이나 또는 그 오케스트라 공연 자체도 자기 집에서 서울까지 오지 않아도 한두 시간 거리 이내 한 시간 안팎의 거리에서 그런 문화시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그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 지역의 문화 스포츠 시설은 그 2, 30분 거리 그리고 최소 한 시간 그 정도의 수준의 대규모 어떤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생활 인프라 그 저 문화예술 인프라 시설을 하는 거를 좀 촘촘하게 우리가 전국에 이 지도를 놓고 좀 재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서울 지역 또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비서울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되고 또 서울에서도 강남과 서초 서울에서도 강북과 강남 이렇게
좀 그 이 일종의 이제 문화 그 인프라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좀 더 균질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죽는 경전에 지금 온라인 네. 그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도박 중독 문제 또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가 본인들이 50% 이상 심각하다고 본다고 예. 할 정도인데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 지금 이제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산하에 그 사행성 산업 그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도박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이제 경마, 경륜, 경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는 이제 그 이 국가의 그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이제 불법 도박사, 도박자. 그 최근에는 더 이 불법 그 도박 행위가 은밀하고 추적하기 어려운 게 온라인 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 당국에서 이 디지털 쪽에서 어떤 예방이나 추적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 그 수사 그 기관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도박에 대한 치유나 예방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 정부 있지 않습니까? 지방 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도박이라는 게 한 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과거 사례 그 여러 가지 사례 보면 그리고 이 도박 중독에 따른 이 후폭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의 붕괴와 제2, 제3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이, 그 지방 그 교육청들과 해서 학교 단계에서 이거 예방 교육을 좀 더 그 잘 그 저 의무화해야 하는 거죠. 그 정례적으로 이 그 지방 교육청 차원에서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그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직접 수행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번 코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빛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실제 현장에서 이런 도박의 치유나 예방 프로그램을 좀 더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